네, 지난주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그래서 첫 번째 소제목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소제목은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소제목을 성부와 구별되시고, 네, 인격적으로요. 성자와 구별되시는 성령님이라고 일단, 뭐,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제가 이제 늘 그러죠.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저는 그 신학자들한테 빚이 많아요, 빚이. 이 신학자들은요, 신학자들은 사실은 뭐 평생 있잖아요. 아침에 깨면서부터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짜 신학자들 말고요. 성경에 미친 사람들이야. 이 진짜 제가 얘기하는 이 기라성 같은 이 진짜 있잖아요. 이 주옥 같은 이 신학자들은 진짜 성령에 밀어서 말씀의 매인자들이 하루 종일 말씀만 봐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신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신학자의 수업을 들으면 막 꿀물이 뚝뚝 떨어지지 그냥. 꿀물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어떤 교수님 수업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냥. 아유, 재미없어, 그냥. 근데 있잖아요. 이 성령에 매이고 십자가에 매인 신학자들은요.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막 칠판에서 막 꿀물이 떨어져, 꿀물이 그냥. 그 꿀물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교수님이 저를 보기를. 야, 얘 누구냐? 얘 누구지? 그러니까 교수님들끼리 그맨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첫 인상부터, 첫 수업부터 맨 앞줄 여기 교수님 보시기에 좌측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요,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아 얘는 그냥 A.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메인 신학 자들의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교수님들이 저희 그 신학교를 팔아먹고 대전침투로 다 가셨어요. 근데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 왜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만 하니까 닫았겠지. 네. 저희 신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 아프셨겠지만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또, 예, 때가 되면 회복시킬 수도 있겠지. 저는, 저희 신학교가 사라진 게 진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리고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 눈치 안 봐요. 저는 교단 눈치 안 봅니다. 아니, 세상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예, 예수님도 이단이었어. 제가 신학교를 세울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있잖아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저희 신학교 건물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하게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이 네노라는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네노라는 신학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구별돼요.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고 성령과 성부가 구별돼요. 있잖아요. 제가 그들의 책을 보면서 말씀과 대조하면서 너무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부시대를 떠나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시대가 갈수록 있잖아요.
이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을 정립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대혼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막 종교회의가 일어나면서 이단을 정죄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이 각자 목회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자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구별됨을 우리가 만천하에 선포하자 해가지고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된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3위의 인격적 구별성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처음에 그 진통을 겪고 있잖아. 이단들의 공격을 그 이단들이 창궐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진주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이 우리의 선배들은 싸웠는데 지금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싸웠는데 진리의 선자들이 한편으로 있잖아요. 한편으로 어떤 거냐면은 뭐랄까요? 그걸 수도 있겠죠. 사단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처절하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있잖아요. 성령님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소제목이 성령께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다.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이 다르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이 세 존재가 있었지만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이시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목에서 봐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냐? 아니요. 그 대목에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같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 왜요? 하나니까. 그렇죠? 영원전부터 연합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성부를 본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또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고 성부께서 내 안에 계신 건데 실제 좁은 면에서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제 설교를 충분히 들은 사람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이 세 개 있는데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원이 세 개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들 겹쳐봐요. 하나로 보여. 근데 측면으로 하면 셋이야. 이해되시죠? 정면에서 보면 포개놈은 하나야. 측면에서 보면 셋이야. 뭐 비교할 수 없지만 그죠?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물질적인 원 세계가 합친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에요. 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연합이야. 우리가 그 연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은 서로가 서로 안에 계세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존하신다. 예, 함께 하신다. 그죠? 함께 하신다. 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9년 전 지금 재용 씨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부엌 앞쪽이죠. 옛날에 거기 부엌이 있었으니까 부엌 앞쪽에서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단지 저라는 사역자는 누구보다 성부와 구별된 성령, 성자와 구별된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의 그 삼위일체에 주목해 하신 것도 제가 아니야. 제 힘이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여기 지금 이 가운데 전부는 다 천국까지 못할 거예요. 이 가운데 전부는 못 가요. 제가 인천으로 가든 수원으로 가든 천안에 여전히 머물든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지 않아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따라와도 못 갈 사람이 있어. 저랑 함께 예배를 드려도 못 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러나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따라서 제가 천안에 남든 수원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제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그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진짜 거의 대부분 그 나라 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부서지게 되겠죠. 모난 것들이 깎여지겠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그날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날의 사건 이후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령께서 제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형제 안에 그 성도님 안에 있는 귀신을 들친 게 누구냐? 저에게 성령의 인격적 구별성을 강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령께서 그 성도 안에 있는 귀신을 들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삼위의 구별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의정부에서 어떤 권사님이 축사중보기도 이 검을 들고 찌르는 기도를 하면서 이 큰아들도 이런 쪽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의정부에 가서 사모랑 가가지고 그걸 설명을 드리고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진짜 칼을 든 것처럼 아들 배 안의 역사는 귀신을 또 머리의 역사는 귀신을 막 찌르라 했어요. 찌르라. 그래 여러분들 그 권사님이 이제 80이 가까워서 이제 진짜 곧 주님께 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찌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전도하는데 자꾸 전화가 와서 못 받았는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냐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술을 주로 먹는데 맥주를 먹는다는 거예요. 맥주를요. 그걸 안 먹고 맥주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수가 다르잖아요. 도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조차도 이분은 놀라는 거예요. 오사님 한마디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얼마나 했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로 갈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돼요. 그냥 있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하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을 하겠어요. 짜증나 죽겠네. 몇 분 됐지. 에휴 안 변한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은 11사장 12절 말씀도 검이다 이기고 그냥 찔러대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목숨 걸어보세요. 목숨. 응? 당장 변하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내가 찌른 영혼들이 정말 변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다 변하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자 아무튼 성령의 인격적 구별성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 우리 성준이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성준이가 하는 말이요. 자기가 이 교회를 만나기 전에 너무 막 학교에서도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악한 영 공격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요 수업 중간에 막 뛰쳐나가고 싶은 날이 하루 둘이 아니었대요. 그냥 여러분들 마지못해 사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성준이 삶만 보더라도 죽지 못해 사는 삶. 근데 여기 앉아 있잖아. 얘 바보 아니에요. 얘 바보 아니야. 얘 하나만으로도 증거가 돼. 성준이가 예수님과 구별해서 성부와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 자체를
사단이 얼마나 싫어했겠어. 그렇죠? 형준이 저 다니는 교회 저 무슨 교회였죠? 성민교회. 거기서 저 그 인격적 구별선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한 번도. 한 번도.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읽은 여러분들 신학책을 읽으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고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안 따르고서 어떻게 목회를 해?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삼위의 구별성을 얘기 안 하는 자체가 이 뭐가 지금 뭐가 이상해진 거야. 이 땅의 교회들이 이상해진 거다. 자, 두 번째 소제목, 우리 실존만으로 들어오신 성령님, 세 번째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 성부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소제목, 성부의 사정과 성자의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을 봤죠.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죠. 우리 하나 들어오시고,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그렇죠? 우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이게 놀라운 능력이야. 우리가요,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그 통치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감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신구약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읽는 자체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야. 만약에 제가 그랬죠. 만약에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지을 죄를 다가오는 죄를 용서했다라고 잘못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랬죠. 귀신 들린다고. 예, 네, 귀신 들립니다. 귀신 들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우리가 순수하고 늘 기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체가 진짜 무서운 죄야. 그래서 여러분들, 박진영 씨 요즘 머리 스타일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정상인가? 비정상이잖아. 사람은요, 사람이 영적으로 젠틀했잖아요? 머리부터 달랐죠, 머리부터. 머리부터. 있잖아요. 뭐 남자가 뭐 긴 머리를 하고 막 여자들이 막 염색을 막 화려하게 뭐 진보라색으로 뭐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아니라니까. 아니 영적으로 안 좋을 때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죠. 그렇게 된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소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불과 함께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불과 함께 거룩의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 또 이런 설교를 주로 하지만 이제 영적으로 귀가 다치고 눈이 가린 사람들은요. 아, 저분 맨날 저런 얘기만 하고 그러냐. 뭐 구별돼? 아니 무슨 뭐 예수님의 성령이지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 저 사람 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목회를 어렵게 하지? 아 예수님의 성령님인데 아니 너무 간단한 답을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 민규요. 난 너희로 회개케 하니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주실 거래요. 네, 침례를 받아야 꼭 구원받는 게 아니라서 제가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한 겁니다. 네,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도 안 했어요. 옛날에는 더 고지식해가지고, 네, 침례만 된다 했는데, 네, 아예 원어로는 침례가 맞죠. 네, 물에 잠기다. 그 뜻이니까, 그죠? 자,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있잖아요. 이 불이, 이 성령과 관련된 건데, 이 불과 함께 거룩의 일을 행하세요. 이 불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저도 있잖아요. 저도 어느 날 미국의 어떤 여성도님이 딸이 가출했다고 해서 허구한 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허구한 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가출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밖에 없어요. 계속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때가요. 제가 상담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한 분을 집중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너무 연락이 오니까 하루는 새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 올려놓은 곳에다가 오른손바닥을 올려놓고 그 따낸 배에다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손이 막 엄청 뜨거워서 야 이게 뭐냐 너무 뜨거워서 우와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 귀신의 역사일까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혹시나 야 이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딸한테 임했을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연락을 할까 말까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연에 있을까?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딸이 다시 가출했다는 연락이 없어요. 감사하지. 그렇죠? 네, 제가 떡 하나 얻어본 적, 먹은 적 없어요. 그래서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이 제 손에 임한 이 불을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끝도 없이 검증했어요. 끝도 없이. 네, 끝도 없이 검증했어요. 끝도 없이. 왜요? 제가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쵸? 예. 저는 항상 그래요. 포인트는 접니다. 제가 천국 가야 돼요. 제가 천국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 그쵸? 제가 말씀을 못 깨닫는데, 여러분들한테 참된 말씀을 전하게 쓰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하기 전에, 내가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목숨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있잖아요. 그 로마서 8장 13절을 이렇게 읽는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우리 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야 영 우리 영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나? 야, 글쎄 봐,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생기면은 헬라어 4번 성경을 꼭 사가지고 로마서 8장 13절에 이 영이 사람의 영인지 성령인지 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돈이 생겨가지고, 천안에 와가지고, 거기 저 어디야? 저 그 서울에 저 그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야? 저 기독교 서점들 많은데 어디에 거기? 거길 가가지고요. 거기에 저 우리 침례교 서점인 요단 서적도 있고 기타 생명의 말씀다도 있는데 거길 가가지고요. 사본책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교전에 볼 수 있으니까 8장 13절을 딱 폈는데요. 아 이게 성령이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와, 저는 성령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눈이 이만해져가지고요. 눈이 희동그레져가지고, 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육신대로 살면 죽어? 네, 성령,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면, 육신의 정력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살 수 있다. 야,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네. 근데 왜 이거 신학자들이 번역했을 텐데 이게 왜 사람의 영으로 돼 있지?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헬라어 사본을 사면서 성경 연구를 한 개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살고 그 살게 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의 감동을 잊지를 못해요. 그날의 감동. 막
있잖아. 이게 소름이구나. 소름이. 어? 왜냐? 로마서 8장 13절에 그, 지금도 개정판에도 영입니다, 여러분들. 개정판에도 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영이냐 성령에 따라서 이게 성도의 사고 판단이 달라져요.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야 사는 거야. 이해되시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준이의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지금 성준이가 무슨 살고 있잖아요. 살아났다니까. 처음에 와가지고요. 얼마나 막 제가 안수하는데, 아뜨거, 아뜨거. 얘가 주로 외친 단어가 아뜨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제가 이제, 약속은, 정확한 기한은 그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구원론책을 하나 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기한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구원론책을 쓸 겁니다. 그리고 곧, 자, 그랬죠? 구원에 관련된 참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전도지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빨리 만들 겁니다. 약속을 드릴 거예요. 예, 빨리 만들 겁니다. 그리고 찍어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야. 저 같은 목회자가 곳곳에 많아요. 저희 교회는 동네 교회가 아니야.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의 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저희는 요 동네 사람들만 끌어모아서 이 교회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부셔버리는 교회야. 근데 깨어나고 안 깨어나고는 우리는 그냥 때를 얻든 못 얻든 누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냥 외칠 뿐이야. 여러분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복음은 거칠어. 그쵸? 복음은 거칠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숫자만으로 만족해.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던지든 간에 여러분 어차피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우리가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휴지를 주고 뭘 준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차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렇죠? 제가 하나 돌아온 것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도 제 노력이 아니야. 어릴 때부터 제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저는 인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건지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다수가 아니야.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아니 이 땅에 끼어있는 목사들의 메시지는 칼빈주의에 가려져서 칼빈주의 그 안개에 가려져서 어차피 좁은 문이야.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예나 지금이나 거칠고요. 들을 자가 적어. 들을 자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 전도는 특정 지역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희 교회 전도는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가고 저는 그래요. 그 전에 몇 년을 전국 전도할 때 대전역에서 진국이를 만났어요. 지금도 연결된 사람이죠. 걔는 죽을 때까지 저를 잊지 않고 걔는 죽을 때 저를 찾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걔가 저랑 연락이 된다면 아마 걔는 죽을 때 진짜 눈물 많이 흘릴 겁니다. 진짜 많이 눈물 흘릴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에 그 대전 지하철 공사 직원 그분 지금도 연락이 돼요 여러분들 정전도 할 때 진국이 그리고 기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올 자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야. 하나님만이 아실 거야.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지랑 또 상관있겠죠. 그렇죠? 자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그럼 이 뜻이 무엇이냐? 25절에요.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할 수 있나?
참된 성도가 거역할 수 있나? 거역할 수 있다니까.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참된 메시지를 외쳐도 거역하는 자, 배반하는 자 있다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를 거역해서, 거부해서, 대적해서 피하지 못하였거든. 심판을 받아였거든.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누구예요? 하늘로 쫓아 내려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경고하셨죠? 경고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 성도일까 뭐냐? 성도가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성도일까 뭐냐?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냐? 야, 히브리서 12장 25절, 이 크리스마스 있죠? 성탄일 날이랑 똑같네. 응? 여러분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배반하는 성도일까 뭐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성도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안 보일까? 여러분들,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만 알겠죠.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 구절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준이 알겠죠? 성준이 이건 이해돼요? 이게 왜 안 보이죠, 민규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죠? 무섭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긴장이 필요해요. 그죠? 성도에게 있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잊어버리는 한 가지가 있어. 우리는요, 긴장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깨어있어라. 그죠? 깨어있어라. 잠들지 마라. 그죠? 잠들지 마라. 그런 즉, 깨어있어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반하는 자 있죠? 배반하는 자를, 이렇게 배반하는 자들을 소멸하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에요. 25절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정격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처리하는 자체부터가 정결 작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처리하시는 정결 작업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결 작업에 우리가 속하면 안 돼. 한마디로 있잖아요. 한마디로 영적 쓰레기들을 태우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개념의 소멸의 불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참된 교회 안에서 이 귀신의 역사를요. 귀신의 존재를 또 태워요. 귀신의 존재를.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더러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려. 그러면요, 제가 손을 얹으면 그걸 또 태우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병을 태우지만 어떤 개념에서는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이 믿음의 기도, 이 사랑의 기도. 손을 얹으면요, 당장 병을 태우는 것 같지만 병의 근원인 죄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의 죄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면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소멸의 분은 정결 작업과 상관입니다. 정결 작업.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처리하는 그런 소멸의 불, 또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더러운 죄를 불태우는 불, 태우시는 불, 또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는
정결의 불입니다. 정결의 불.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3절입니다. 근데 제가 참된 구원은 전도지를 만들 거고요. 곧. 그리고 박진영 씨와 기타 여러분들, 박진영 씨 욕할 거 없어. 비난할 거 없어요. 왜냐? 우리는 뭐 욕이다, 뭐 비난이다 그런 단어를 어울리지 않지만 이 땅에 그 정통교회 안에 칼빈주의에 속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아. 칼빈주의나 박진영 씨나 똑같아. 앞으로 지을 자 다용서였대.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십자가의 그 피가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만 씻겼다라는 자들은 다 이단 씻겨요. 다 이단 정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구원의 책을 하나 쓰게 되면 저도 정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단 사냥꾼들과 그런 자들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로 인해서 중요한 건요. 저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한다면,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에 함께한다면, 네, 그 자체가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는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고 동행이고 이게 영원한 생명이야. 자, 우리 2장 13절입니다. 우리 호진이요, 주의 사랑하시는. 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을 더해. 주의 사랑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는요, 분명히 축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목회자를 통해서든 장로를 통해서든 집사를 통해서든 성도를 통해서든, 예,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는.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드러난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 있잖아요, 그런 표적이 없어요. 저는 표적지상주의가 아니에요. 그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덤이다. 덤. 반드시 일어나는 덤이다.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인격적 구별성을 알게 되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만약 있잖아요, 말만 잘해요. 말만. 그런 교회를 조심해야 돼. 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가 초등학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3학년 3반인데 하루는 교실을 갔어요.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깔끔히 있어. 근데 갔는데 마침 쉬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다 멍 때리고 있잖아요. 다 칠판을 보고 다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병든 애들처럼.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다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쉬는 시간에 뛰는 애들은 제가 얘기하는 건 수십 년 전을 말해요. 옛날에 그게 가능했어요. 저도 이 나무 긴 나무에다가 있잖아요, 못을 박아가지고, 이해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손바닥 펼쳐, 그럼 있잖아요, 한 줄 아이가 이 손을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못 박힌 나무로요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싫어합니다. 싫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자기 아이가 3학년 3반인데 3학년 아이들이 쉬는 전에 얼마나 떠들겠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다 멍.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쉬는 전에 떠들면요, 저희 어저께 어떤 아이도 엄청 맞았거든요. 저희 떠들면요
받아 죽어요. 그래서 저 아저씨 받아 죽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이다워야 돼. 그쵸? 아이가 아이다워야 돼. 자, 보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교회는요, 교회는 3학년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마음껏 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라는 것 있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 당연히. 말만 잘해. 말만. 가짜 형들이 많아요. 가짜 형들이 많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영혼들이 그 교회 가면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되고 상담하러 가면 바쁘다 그러고 정신과 가라 그러고 그다음 잠깐 1, 2분 기도해 주고 가라 그래. 그리고 말씀 많이 읽으면 치료된다 그래. 말씀 많이 읽으면 해봐요. 되나? 아니, 만에 하나 가능하겠지. 만에 하나. 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 성부죠, 성부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성부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 그쵸? 하나님과 성령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하나님 두 하나님, 이 각각의 하나님 다 성부입니다. 성부. 성부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바.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이렇게 구별되는데 어찌 예수님이 성령이 될 수 있냐, 이게 성령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양태론인데. 자,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성령은요, 그 불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가올 죄와 맞짱뜨게 하시고, 다가올 죄 앞에서 떨게 하시고, 다가올 죄 앞에서 절대로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세요. 우리 성령님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은 법을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 이게 무서운 거야. 야, 사탄이 떠네. 어? 저자가 떨어요. 성령의 통치는, 성령과의 연합은 죄와 사망의 법을 꺾어버리는데, 이론이 아니라 원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죄와 맞짱 뜨고 사망의 법과 맞짱 뜬다. 맞짱 뜬다. 사망의 법을 내칠 수 있다. 내칠 수 있다. 왜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니까. 아, 이기게 한다니까. 이기게 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아 일곱 교회 계속 뭐라고 진 거 아세요? 이기는 자라. 이기는 자들아. 이겨라. 이기라는 거. 왜요? 여러분들, 이기지 못할 걸 이기게 하겠어요? 아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겨라. 이거예요. 이겨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문제 많았던 우리 현이 아빠가 여기 저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이 자체가 기적이야.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부류의 교회를 안 만났으면 이분은요, 지금도 세상에서 진짜 막장으로 살고 있을 거야. 그쵸, 우리 현이 아버님? 진짜 그렇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지금 기적이야. 우리 성준이 삶도 기적이고, 우리 자영이도 기적이야. 자영이 처음에 왔을 때. 우자님, 화장실 가려고 내렸는데요. 그래서 전체를 닦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집으로 왜 가니? 저도 모르겠어요. 화장실 가려고 내렸는데, 천안으로 오려고 전체를 타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내렸는데, 또 탔거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넉넉히 오는 거예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은 너무 달라졌죠, 그쵸? 예. 좀 전에 얘기 때문에 창피하진 않죠? 이거 진짜, 진짜 귀한 형제를 만나길 원해요. 진짜 저는 자영이한테 빚을 냈어요, 빚을. 여기 한 자리를 채워주는 게 이 목사한테는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진짜 저는 얘한테 빚을 졌어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민규 심장이 막 뛰는데 지금? 어? 우리 민규 심장 있잖아요. 우리 민규 마음이 더러 막 메시지 듣는 순간순간 막 이 아이가 흥분할 거야. 아, 와, 그러구나. 와, 나도 이 길을 가야지. 와, 이 거룩의 길을 가야지. 와, 성령 안에서 가능하구나. 어? 자, 로마서 우리 15장 16절이요.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이 은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신 즉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방인을, 나를 영적 제사장 직무를 맡게 해서 이방인을, 주님 밖에 있는, 영혼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 제물이라는 건 뭘 희생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됐대요. 이 거룩은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를 원죄로부터 차단시키시고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16절에도 초반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고요. 또 중간에 성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요. 끝머리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성부, 성령. 이렇게 인격이 구별돼요. 같다고 하면 있잖아요. 같다고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또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 이유가 있다. 어휴, 하나님은요, 절대로 있잖아요. 결코 있잖아요. 한 구절도 결코 우연히 쓰지 않으세요. 아주 정밀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 그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데 있잖아요. 지구에 알맞게 있잖아. 그 열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잖아. 가지들이 다 향해. 자, 우리 소제목 여섯 번째입니다. 소제목 여섯 번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미워하며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성준이요, 성준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니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럼 거꾸로 말할까요? 거꾸로. 내가 이르노니 이방인의 사도인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는 거듭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 열매가 있느냐? 육체의 욕심, 뭐죠? 죄죠? 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칼빈주의에 따르면은 앞으로 지혜일체가 다 용서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거장 이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 이 사도 중에 이 거장인 바울이요. 이게 칼빈주의랑 충돌된 게 뭐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죄를 다 용서했는데 죄를, 한마디로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거래. 성령을 쫓으면은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다 해결했는데? 아니, 다 죄를 해결했는데 왜 죄를 짓는 얘기를 해요? 아, 이단이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게냐면은 성령의 뇌잖아요? 성령의 뇌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냉철하게 보게 해요. 냉철하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거의 차단돼.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뜻을 제가 그 예배 전에 자바라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오프라인 성도든 온라인 성도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뭘 기도하냐면요. 오늘도 말씀이 품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게 없어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다가 아니라
말씀이 품고 있는 그대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누구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여러분들 아시나요? 귀신들이요, 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경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저는 이제 꼴찌겠지만 경계 대상 목사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도 사단에 경계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사단에 경계하는 대상, 그 성도가 누굴까요? 성령을 미치도록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치도록 예수로 살아요. 미치도록 십자가만 자랑해요. 성령을 의지하면 미치도록 죄와 싸워요. 성령을 의지하면 지난날의 죄악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지난날의 죄악에 대해서 치를 떨어요. 성령을 의지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땅이 희락의 땅이야. 이 땅이 천국이야. 여러분들, 이 땅이 천국이라고. 성준이도 때가 되면 제 길을 갈 거예요. 제 길을. 목사의 길이 아니라 이 평강의 길을 갈 거라고. 평강의 길을. 호영이도 그렇고 우리 진철이도 평강의 길을 갈 거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송사리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때, 30대 때 피렘이었어. 누가 봐도 피렘. 가만해가지고요. 힘도 없고, 그물에 걸리면 다 잡혀먹는 그런 피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야. 여러분들 때가 되면, 지금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피렘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연어처럼 천국을 향해서 온몸이 찢겨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야 돼. 그 찢기는 몸을 가지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저는 연어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라. 막 찢기는데 올라가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에 올라가잖아. 본향을 향하는 성도랑 똑같아. 연어는요, 하나님이 연어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 너희도 찢기고 할퀴어도, 누가 너희 목을 베도 나를 부인하지 말고 연어처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거예요. 진돗개를 보면요, 와, 주인을 잊지 못해서 주인 침대를 떠나잖아. 이게 그리운 거야. 주인밖에 몰라. 진돗개를 창조하신 이유도, 너희도 진돗개처럼 한 주인만 섬겨라. 죽을 때까지. 세상 쾌락의 종로로 타지 마라. 진돗개처럼 살아라. 창조하신 거야. 우리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자, 성령을 쫓으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죄를 용서했다면,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만들 전도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만약에 칼빈주의자들이나 박진영 씨의 주장이 옳다면은, 서신서의 많은 기자들이 죄와 싸워라, 죄를 밀어내라, 죄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회개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왜?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죄를 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되죠? 이게 성령 안에서의 명확한 설명이에요. 명확한 대처법이야. 앞으로 모든 죄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은 죄를 짓지 마라, 죄와 싸우라, 피일까지 싸워라, 회개하라. 왜요?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고요. 죄를 져라 마라 할 게 없어요. 그런데요, 내놓으라는 서신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죄와 싸우래. 그렇죠? 회개하래. 왜요? 해결 안 됐거든. 앞으로 믿으면서 다가올 죄는 해결 안 됐거든. 그렇죠? 그거는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해결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남겨주신 거예요. 왜요? 넉넉히 이기니까. 예? 아니 뭐 사단, 자 그러죠? 사단 쪼무레기가 뭐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죠? 사단 쪼무레기라고. 여러분 사단 쪼무레기야. 겁내 좀 하세요. 로마서 8장 우리 13절 보고 마칠까요? 로마서 우리 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벌써부터 떨어가지고요. 허벅다리가 떨리고 끝난 거야. 근데요, 어릴 때부터
양들을 지킬 때 다가오는 늑대 사자를요, 이 물맷돌로 엄청나게 죽여봤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거든. 아, 아니, 슉! 던지면요, 늑대 이마에 딱! 꽂혀가지고 늑대가 깨갱! 그런 게 한두 마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있잖아. 이게 삶이야, 삶. 제가 그랬죠? 성령의 통치는 이론이 아니다. 다윗처럼 삶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여러분들 이론이 아니에요. 삶이야.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경이 갇힌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이 땅 교회에 현실화가 돼야 돼. 현실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마지막 때 만약 대환란을 남게 된다면 누군가로부터 참수 현장에서도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말을 목을 잘렸는데,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게요. 이게 소름 돋는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I love you는 만국 공통어니까. 근데 그것도 얼굴이 희락이야. I love you. 설령 있잖아요. 설령 목을 자른다 하더라도 있잖아. 뒤에 가서, 야, 나 오늘 소름 돋았어. 중동말로. 나 오늘 소름 돋았어. 왜? 야, 오늘 목을 자르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나를 웃으면서 보면서 나는 그렇게 평화스러운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있잖아. 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야, 나 예수 믿어야 돼. 왜냐면 나는 그런 얼굴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내 등골이 오싹하면서, 와, 내가 자르고 있는데도 웃고 있더라고. 내가 목을 자르는데도 웃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예수님들의 영어로 나 소름 돋았어. 나 오늘 이후로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연어처럼 찢겨도 고향을 향하는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면 참수 현장에서도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세요. 능력으로. 자, 여러분들, 제가 만드는 책을 쓰게 되면 제가 이단 될 수 있다고. 겁날 게 없다니까. 이제 인성을 막 남았어. 자, 너희가 거듭난 로마교회 성도들,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거는요, 어차피 죽을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있잖아요, 불신자든 신자든 육신은 죽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성도일지라도, 거듭나도, 나를 믿어도,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갈 거다. 그 뜻이 죽을 것이로 돼. 이건 둘째 사망. 왜냐면요, 이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닌 거 알겠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 어차피 죽을 얘기를 바울이 썼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은 두 번째 죽음. 무슨 죽음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 이게 영의 석교예요. 영적 해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 한마디로 죄를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죄를 죽이려니까죠? 죄를 죽이려니까 앞으로 질자 해결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라니까. 해결 안 합니다. 해결 안 하세요. 우리 다 해결해야 돼.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만약에 칼빈주의자들이 얘기가 맞다면은, 성준이는요, 진짜 믿은 아이기 때문에, 전 쟤를 믿어요. 진짜로 거듭난 아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러면 성준이를 가지고 노는 거야. 하나님 자녀 삼아놓고, 막, 괴롭힘 당하게 해요. 어? 그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칼빈주의자들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요, 귀 들리면 안 돼. 근데 어때요? 들려. 그것도, 여러분들, 전국의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갇힌 영혼들을, 그들을 분석해보면요, 믿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이야. 참으로 믿었던 자들이 3분의 1은 돼요, 여러분들. 3분의 1이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지, 그쵸?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칼빈주의자들이 맞다면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정신병 걸리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조울증, 불면증,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면 안 된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겪고 있다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저한테 상담한 있잖아요. 상담해 온 목회자들 또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목회자 자녀들,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그들의 말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믿는 자들의 삶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기들의 주장이 틀린 걸 알 텐데 이게요. 아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겠어? 영혼을 사랑하면 그들의 구원론이 틀린 걸 알 텐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말씀을 제대로 깨닫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섯 개 구절을 찾고 오늘 주일 예배를 끝냅니다. 비록 말씀은 적게 찾았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영혼이 살게 하시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